요즘 날씨 요정들이 열일 중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거리에 은행잎들이 어제보다 더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산에는 푸르던 나뭇잎들도 울긋불긋 색이 진해졌고요. 아마도 날씨 요정들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 부지런히 나뭇잎에 색깔을 입혔나 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꽃이 드는 풍경에 우리들 마음의 꽃도 활짝 핀 퇴근길이었으면 하네요. 내일은 또 나뭇잎들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 날씨 요정들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정엽의 LP카페에 오셨고요. 저는 디스크자키 정엽입니다. 카페 첫 곡이었습니다.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네, 마치 라이브가 끝난 것처럼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김은정 씨가 따뜻한 날씨에 어느새 단풍이 다 들었네요. 아파트 안에 나무들도 다 단풍들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거리 은행 나무들이 뭐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죠. 네. 이번 주말에는 북한산 단풍이 아주 절정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 말은 곧 겨울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가을이 좀 더 네, 천천히 좀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요즘입니다. 강지선 씨가 날씨 요정님들 깊어진 가을 조금만 늦게 보내주세요 하셨고 박철옥 씨는 맞아요. 길가의 가로수들도 빨강 노란 옷을 갈아입어 너무 예뻐요. 버스 타고 퇴근하며 보는 가로수 너무 예뻐서 하염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LP카페가 라디오에서 최초로요 메타버스와 만나는 날이죠. 이곳 SBS 락스듀오랑 또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타버스의 LP공간이 네, LP카페 공간이 생겼어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어플로 저희 SNS에 들어가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에 보면은 뒤에 화면에 네, 그 가상 공간을 네, 메타버스 공간을 띄워놨는데요. 네, 여기에 저도 있는 겁니다. 네, 저기 DJ석에 저도 있고 지금 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저도 핸드폰으로도 로그인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지금 한 14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신데요. 네, 저도 여기 따로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네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이 DJ 정엽 캐릭터 말고요, 또 제 캐릭터도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정말 걸어다니고 있는데, 재밌네요 이게. 싸이 세계를 생각하시면은 네 그런 뭐 추억도 돋으실 것 같고, 네. 지금 메타버스 채팅창으로 메시지들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악마쭈라는 분께서 와우 메타버스 처음인데 재미져요. LP카페 옆뒤 고마워요. 새로운 세상에 초대해 주셔서 하셨고 끼우티라는 분께서는 지방이라 방청 못 가는데 이렇게 참여하니 재밌어요. 재밌지 않나요? 진짜 뭔가 이렇게 동시에 사실 가장 아날로그한 LP와 가장 지금 모던한 메타버스가 만난 이 현장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옆뒤 여기 입장하려고 놀이터에서 놀자는 딸랑구 꼬셔서 들어왔다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뭐 저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계시는데 2000년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싸이세계 해보신 분들은 추억이 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따가는 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 분들도 아바타로 등장하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이 네,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여기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로도 댓글과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신 새싹 7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버거 세트 드리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4부에 틀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공연 티켓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유자음악경연대회 출신 싱어송라이터 몽글의 콘서트 티켓 선물도 있습니다. 11월 5일 날 하는데요. 토요일 CJ 아지트 광장에서 열립니다. 1인 2매씩 5분께 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신청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LP카페 방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1099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방청석에서 LP도 같이 듣고 또 라이브 게스트 오시면 직관하실 수도 있고 소극장 콘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 분위기니까요 편하게 와서 좀 즐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샵 1099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혹시 LP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LP를 소개하는 나의 LP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P 카페에 몇 번 LP를 들고 나오기도 했던 LP 카페가 내집 같은 LP 카페의 단골 솔령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브루노 마스의 찐팬이라 LP 카페에서 브루노 마스 LP를 이미 몇 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브루노 마스의 또 다른 전설적인 음반 중 하나인 언오르소독스 주크박스 음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반 노래들 안 들으면 섭섭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제가 오늘 함께 듣고 싶은 곡은 트레저입니다. 너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바라보겠다는 가사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싱어게인 6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무너지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저한텐 보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 에너지를 받고 다 함께 힘냈으면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원래 7080 노래들은 잘 몰랐는데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빅카페 들으면서 부모님의 옛 시절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신 LP카페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솔령님 어디 계세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솔령님이셨구나. 네. 아이디를 쓰시니까 또 뭔가 헷갈렸는데 아 뭐 정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오셨습니다. 네. 집 같다고 하셨는데 솔령님이 이제 뭐 저한테는 진짜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자 앞으로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솔령님의 LP 브루노 마스입니다. 트레저 함께 들을게요. 김아란씨가 옛날 생각나네요. 신호에 걸려서 보라 봤다고 하셨는데요. 네, 옛날 뭐 싸이세계 생각나시죠? 현주리씨가 진짜 오랜만에 휴가라 오늘은 가족들과 다같이 캠핑 놀러와서 힐링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너무 바빠서 가족끼리 밥 한번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모처럼 시간 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니 추억도 쌓고 너무 행복하네요. 만나게 바베큐 먹으면서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니 기분이가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메시지에 뭐 그 기분이 다 담겨 있는데요. 반가웠습니다. 주리씨. 그리고 0522님께서는 연애를 안 한 지 몇 년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소개팅을 했습니다. 당일에 상대방이 집앞 마실 나가는 것처럼 하고 와서 실망했는데 원래 자만출 스타일인데 또 소개팅을 해볼지 고민돼요 하셨습니다. 예, 네, 너무 성의가 없네요. 그쵸? 네. 아, 이거는 뭐 왜 그러는 거죠? 네. 너무 편하게 하고 오신 건데 좀 약간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만추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 번이 어렵지 나중에는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소개팅 하시던데 네, 왠지 그런 소식을 전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함께하고 있는 정엽의 LP카페입니다. 자,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꼬꼬봉님께서 오늘 출근길 단풍이 너무 멋졌어요. 단풍같이 화려하고 단아한 음악 부탁해요 옆디 하셨는데 지금 한 몇 분 들어가 계시나요? 모니터로는 제가 확인이 잘 안되는군요. 140분 정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 안 떠나고 계속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영블루라는 분께서는 IM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옆디 나와라. 네. IM그라운드 자기소개 자, 구러라는 분께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저도. 큐트라는 분께서는 와, 오늘 LP카페 방청도 네, 블록 방청도 만석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아, 오늘 뭐 목이 제가 좀 별로 안 좋네요. 네,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불후의 명곡을 한곡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디 로퍼입니다. 시그니처 송이기도 한데요. 타임 애프터 타임 감상하시고 잠시 후 메타버스 특집 라디오 버스킹으로 돌아옵니다. 엘피카페. 저희 엘피카페 2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특집인 만큼 라디오 버스킹을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자, 메타버스 창에 키키차차라는 분께서 정엽형 다리 아프실 텐데 앉으세요. 네. 저 공간에선 제가 계속 서 있어요. 그렇죠? 쉑댁이라는 분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LP판 바꾸느라 바쁜 옆뒤. 네, 뭐 화면에서 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말을 하면은 그 캐릭터 위로 말풍선이 이렇게 떠가지고 뭐 말하는 게 다 보이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라디오 버스킹 첫 번째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부형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 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좋아하는 마음 먼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신가요? 분께서도 핸드폰을 지금 들고 들어오시네요. 아무래도 오늘 메타버스 특집인 만큼.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P카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요?이고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자를 여기 이게 조금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고요. 자,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근데 사실 안녕하신가요?은 전에 제가 라디오 또 진행할 때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오늘 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신가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었겠죠, 아마? 제가 이름이 본명이 또 가영이어서 뭔가 또 많은 분들에게 의문형으로 안부를 묻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짓게 되었고요. 네, 또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부형 뮤지션이라는 네. 게 참 솔직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아무래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기 SBS 도착했는데 그 이렇게 주차 봐주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뭐 이렇게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네. 아, 조금 더 오늘을 계기로 또 유명해져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뭐 페스티벌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네. 안녕하신가요?입니다 했는데 네, 네 저도 안녕합니다. 네. 저도 안녕하고요. 네, 팀 이름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그런 얘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안부형 뮤지션답게 팬들에게도 꾸준히 안부를 묻는다고요. 네, 이렇게 저도 소통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네, 라디오는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방청객분들과 하는 건 좀 처음인데요.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생소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재밌기도 하고요. 설렙니다. 아니 그 팬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팬카페라 하면 이제 팬분이 만들어주시는 걸 팬카페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뭐 누가 만들든 뭐 카페면 카페인 거죠. 네. 네, 제가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팬카페 이름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오늘도 안녕하신 가영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팬카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인데 등장할 때 나왔던 노래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거 본인이 만드신 거죠? 네. 굉장한 명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좀 그 명곡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상 들으시면은 되게 달달하고 좀 편안한 느낌의 무드 노래인데요. 네. 사실상 또 짝사랑의 어떤 감정을 가사로 썼던 노래거든요. 그냥 달달한 노래가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가사가 좋아한다는 말보다 좋아하는 마음 먼저라는 구절이 떠올라서 쓰기 시작했던 노래인데 지금까지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네, 좋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낸 곡들은 이제 다 만드신 것 같은데 몇 네. 장이나 앨범 내셨어요? 앨범이 지금 정규 앨범이 두 장 있고요. EP 앨범이 세 장? 네, 그 총 다섯 장의 앨범이고 50곡 가까이. 네. 이야, 꽤 많이 내셨다. 너무 대단하죠? 네. 조곤조곤 자기 자랑을 하시는 그런 네, 유니크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책을 내셨어요? 최근에? 네. 아, 최근은 아니고 네. 책까지 아무튼 내셨다고 들었는데 글 쓰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책을 내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쓴 건 아니었는데요. 가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가사를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는데 이제 좀 긴 형태의 가사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수필처럼 또 연결이 되고 그런 글들이 쌓여서 아 에세이집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아 에세이집을 내신 거구나. 네, 마침 또 제안을 출판사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네, 한 1, 2년 정도 모은 글들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됐어요. 아니 근데 뉴스룸이 사랑한 가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이본부 뉴스룸이 사랑한 가수 안녕하신가요? 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이본부에서 좀 중요한 사건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제 노래들이 이렇게 삽입이 많이 돼서 아 진짜요? 되게 특이하다. 네. 어떤 노래가 나왔어요?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그리고 겨울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네, 네. 이런 게 이제 좀 엔딩이랑 잘 맞물렸는지 그 뉴스 덕분에 좀 또 많이 저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 저희 작가님이 조사해 주셨는데 8곡이 나왔고 나온 횟수가 총 14번이래요. 그렇게 많이 돼요? 와. 근데 궁금한 게 그 뉴스에 나왔을 때 뭐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에 TV가 없어서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셔서 신기해서 막 이렇게 막 그때는 너무 설레서 그 제이본부 방향으로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아 오늘은 SBS 방향으로 이제 잘 건데요. 네, 오늘 목동을 향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렇게 할 건데 한 10번 정도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초심을 잃고 덤덤해지더라고요. 아 오늘도 나왔구나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오늘도 나왔네. 약간.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1, 2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봐야 될 텐데 안녕하신가요 형의 오늘 첫 번째 라이브곡 어떤 곡인가요? 또 LP 카페다 보니 좀 이렇게 다른 선배님들의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또 평소에 이문세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공연도 많이 보러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절이 또 너무 빠르게 겨울이 온 것 같아서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좀 흘러가는 가을을 이렇게 붙잡고 싶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진짜 딱 그 가을을 좀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네, 뭔가 통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가서 라이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어느덧 진짜 네,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아서 좀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드는데요. 안녕하신가 형의 이문세 가을이 오면을 네, 라이브로 들으면서 그 마음을 조금 네, 붙잡아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으면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안녕하신가 형의 라이브입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 길을 걸으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 안녕하신가요의 라이브였습니다. 가을이 오면 네. 아, 가을이 가는 게 좀 아쉽다고 했는데 왠지 또 목소리엔 가을도 있고 왠지 겨울을 기다리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아씨가 옆뒤 늘 이 시간대에 듣는 거로 만족하고 지냈는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말을 못하겠네요. 항상 좋은 라이브 음악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셨는데 네, 오늘은 안녕하신가요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준 씨가 가을 노래를 부르는 봄의 목소리 같네요. 맞아요. 무슨 봄의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 너무 상큼하고 예쁘십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김미숙 씨는 힝 오늘 왠지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 듯해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신가요 형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 블록으로 네, 네.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뭐 사실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신가요 형이? 저는 세컨 블록을 통해서 10월 달에 이제 계속 매주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고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근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지금 안녕하신가요 형도 네, 본인의 네. 휴대폰으로 네, 들어오셔서 제가 어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사람이 어디 너무 많죠 지금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잠깐 나가주세요. 제가 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공간 안에서 DJ 정엽은 좀 네, 의자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다리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알겠다. 네, 몽찹찹님께서 네, 채칭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짱 좋아하는 가영 언니다 하셨고 악마쭈님께서 조근조근 말씀 너무 잘하세요 하셨고 악마는 라일리라는 분께서 가영님 감성 음방보다 긴장하신 듯 하셨는데 긴장하셨어요? 아, 네, 제가 원래는 또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사실 노래를 하는데요. 아, 맞다,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 방청객 분들이 계신 이 라디오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저도 뭐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는데요. 늘 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냥 생각하시고. 자, 이번에 두 번째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준비를 해본 노래인데 이승환 선배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 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또 라이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네, 세컨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보는 라디오에서도 지금 제 뒤에 모니터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가영 씨도 네, 뒤에 이렇게 무대에 서 계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무대에서 또 다시 오셨다가 이제 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게 재밌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세상에 네. 뿌려진 사랑만큼 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채팅창을 좀 읽어드릴게요. LP 카페의 싸이 감성이라니 레트로 감성 뿜뿜이네요. 엽디와 안녕하신가요 님과 분위기가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트렌디함과 레트로함이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그쵸? 자, 안녕하신가요도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예전에 피아노 선생님이 안녕하신가요 님 같았으면 바이엘 학원도 마스터 할수 있었을 텐데 아깝이라고 책댁이라고 책댁님이 뭐네 올려주셨습니다. 재즈라는 분은 노래 부르시는 게 뭔가 피치카토 연주법처럼 통통 튀는 느낌이라 매우 귀여우시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악기를 이렇게 손으로 툭툭 튀기는 걸 피치카토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안녕하신가요?는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주 뭐 벌써요? 얘기를 뭐 많이 못 해봤는데, 네 오늘 또 네,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 다음 에픽카페에도 출연하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얘기 못한 거 다음에 또 오시면 마저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또 가져온 LP도 있으시죠? 아, 네, 제가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LP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아이디도 네 에이미 BGY 하우스예요. 네. 네. 다른 데서도 아이디를 이제 거의 이걸 쓰는데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아이디 중복으로 어떻게 가입이 잘 되던가요? 아, 아니요, 제가 미리 다 가입해놔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러브 이즈 어 루징 게임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안녕하신가요 보내드릴 텐데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네. 안녕한 모습으로 음악 활동 기대하고 또 다음 LP 카페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의 LP 카페 3부 문 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엽의 LP 카페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정엽의 LP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선물 준비했습니다. 문자번호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댓글과 사연 남겨주시면요 추첨해서 간식 선물 드리고요 새싹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버거 세트도 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특집으로 라디오 버스킹 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메타버스 창에도 채팅창을 좀 읽어드릴게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분께서 이것이야말로 디지로그 그러네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큐트라는 분께서 우리 업디한테 의자 하나 놔주세요. 네 계속해서 의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씨가 메타버스 신기하네요. 다음엔 승차해봐야겠군요 하셨는데 네 저희 SNS 타고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협의 LP카페는요 라디오 최초로 메타버스와 함께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최초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세심한 준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계실 기술 스텝 김기대, 김태섭, 배민성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 메타버스 라디오 버스킹 2탄 보컬 타자 박현규 씨가 나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박현규 씨가 어떤 아바타로 등장할지도 기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현규 씨와 라디오 버스킹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제 깊은 사랑은 하지 않기로 해요. 그대 사랑하면 할 수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2탄의 주인공은 보컬 타짜 박현규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현규 씨. 네, 오늘 현규 씨도 네 본인의 핸드폰을 삼각대에 끼워서 또 들고 들어오셨어요. 아 재밌어. 재밌어요, 현규 씨.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방송 이렇게 광고 나갈 때 네. 여기 그 뒤에 제 모니터로 제 핸드폰으로랑 해서 이렇게 봤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 현규 씨. 네, 돌아다니고 여기 막 제 얼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하듯이.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이제 LP 카페 이제 조카 그리고 우리 친척인 네 보컬 타짜 박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 블록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어떻게 공간 좀 어때요? 지금 저도 핸드폰으로. 아 제가 지금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확인하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옆뒤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네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역시 게스트답게 네, 꼼짝 안 하시네요. 아니 오늘 현규 씨 아바타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네 아바타도 블루 셔츠를 입고 계시고 네 맞아요. 아주
굉장히 제가... 비슷하게 딱 준비를 하셨는데 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아 사실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왔어요. 선글라스 준비해왔어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바타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죠.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 아바타 마음에 들어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네. 일단 이렇게 좀 슬림했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네요. 요즘은 좀 못 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 아니 오늘 메타버스에 LP 카페를 반짝 오픈했는데 좀 어때요? 네. 아 일단은 너무 재밌고 그 LP 카페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약간 그 이 비주얼은 뭔가 약간 그 예전에 그 싸이 땡땡 그렇죠. 같은 느낌도 세계. 나서 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뭔가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40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가상 공간이잖아요. 네. 형규 씨는 가상 공간이 나만의 가상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공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일단은 약간 그 뭐랄까 좀 전시장 같은 느낌? 약간 제 방을 약간 전시장 느낌으로 꾸며보고 싶어요. 아, 뭘 놓고 싶은데요, 거기다가? 약간 그 좀 아주 약간 보기만 해도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게 뭔데? 돈다발? 현대미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놓고 그리고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 아 무대. 네, 그 앞에서 노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형기 씨만의 콘서트홀이 되겠는데. 네네네. 자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가상 공간에서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걷거나 뛰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트램펄린 그 방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만 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저 어릴 때 그거를 원 없이 탔어야 되는 건데 잘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걸 좀 하면 그걸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옆 건물로도 그거 타고 그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그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 빅이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그런 걸 실현을 해요. 거기서 톰 행크스. 아 그래요? 못 봐야겠네. 캠폴리는 네. 아니 그러면 뭐 가상 세계에서 뭐 능력이 주어진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능력 가지고 싶어요? 뭐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일단은 저를 복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복제. 네, 약간 하루를 살다 보니까 내 자신 또 다른 내 자신이 내가 할 일을 좀 해주면 어떨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형님이랑 같이 놀고 그러다 걔 만나서 그 능력만 받고. 아 괜찮다. 그럼 나도 복제할래. 자 우리 메타버스에서 가상 공간에서도 지금 채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규 씨가 좀 읽어주세요. 일단 쉑댁님께서 형규 씨 아바타에도 전완근 보이네요. 보인다고요? 가능한가요? 거의 뭐 눈이 현미경이. 윈즈라는 분께서는 방청객분들 두둠칫 너무 귀여우셔요. 크크크 어느새 저도 둠칫거리는 중. 많이 막 돌아다니신 분도 계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또 읽어주실래요? 네. 킥킥차차님께서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숙여주세요. 이게 뭐죠? 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 네. 네. 박형 큐티 뿌꾸빠지님께서 아 이거 재밌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던 폴짝폴짝하는 마음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하셨고. 네. 뀨뜨님께서 카메라 처음 만져본 초딩 같다고 하시네요. 네. 안 그래도 형규 씨가 형규 씨 휴대폰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맞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죠. 거기서 네. 카메라를 막 360도로 막 돌리고 그러던데. 네. 약간 방청석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럼 좀 약간 소란스러웠나요? 아 귀여웠다고. 아 귀여웠다고. 소란스럽진 않았어요. 이제 분위기가 아주 더 따뜻해졌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니 오랜만에 셀카 잡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자 이제 라이브를 한번 또 청해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신이 나 있는 와중에 그 빛과 소금 선생님들의 그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마라. 아,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형규 씨가 불러준다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현규 씨의 캐릭터도 무대로 한번 이동해 주시죠. 네 이거 너무 웃긴데요. 아 형규 씨가 안 만져도 돼요. 그냥 농담한 거였어요. 네. 참 뭐든 열심히 해요 형규 씨 그죠? 네. 최선을 다해야죠. 예. 자 오늘 또 캐릭터랑 똑같이 또 의상도 준비해온 형규 씨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마라 빛과 소금의 원곡이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형규 씨가 오늘 또 가을 저녁을 완전히 물들여줄 것만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마라 박형규
yours, mama. Dry me in you and kicking me out.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and win.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Give me all of you. Cards on the table, we're both showing hurt. Risking it all, though it's har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and win. 'Cause I give you all of me, you give me all of you. I'll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Wow. 박형규 씨의 라이브. 사실 저희가 소개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로 드렸는데요. 네. 이거 부르고 떠나갈까봐. 아. 네. 저희가 급하게 존 레전드의 All of Me로 바꿔봤습니다. 또 그거를 또 와 또 임기응변에 정말 강한 친구예요. 아니 저는 약간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메타버스 특집으로 현규가 이렇게 하면 당황해하는 아바타도 당황해할까? 약간 그런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정확하게 아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벤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경규 씨가 여기에 과연 바로 적응을 해서 임기응변이 가능, 애드립이 가능한지 봤는데 역시 박형규. 역시 LP 카페는 제 가족과도 같군요. 역시 역시 보컬 타짜. 네, 다르네요. 자, 고릴라로 정혜영 씨가 오늘은 메타버스로 라디오 버스킹으로 방송되나 봐요. 제가 매번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집에 도착하면 주차 후에 집에 들어가면서 라디오를 못 들었어요. 오늘은 형규님의 활기찬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우리 한번 이렇게 아이디도 한번 조금 읽어드릴까요? 뭐 무한 공복이라는 분도. 굉장히 배고프신가 봐요. 레드 드래곤, 겸둥이 일리, 노마딕. 네,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자, 채팅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형 큐티 푸쿠즈마지 이분 뭐 계속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박형규 플러스 팝송 이 조합 정말 벅차오른다. 이 표현 좋은데요. 벅차오른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형규 씨 우리가 뭐 만나면 늘 하는 대화가 있죠. 네.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키워드 세 가지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자작곡입니다. 거의 뭐 MC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자작곡입니다. 자작곡입니다. 네, 자작곡입니다. 어떤 노래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고요. 제가 아직 그게 이제 발매되지 않았지만 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다른 이제 방송에서 네. 무대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 불렀어요. 야. 아니 어떤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에요? 그 약간 이 노래가 약간 90년대 발라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순수했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그런 감성으로 좀 곡을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편곡이나 뭐 약간 멜로디 라인 가사 예. 거기에 맞춰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왜 이렇게 메아리 치죠? 아주 좋은데요. 다 들으셨어요? 네. 아 어떻던가요?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밴드 사운드입니다. 밴드 사운드요? 네. 왜 갑자기요? 이게 또 그 무대를 할 때 제가 이제 밴드 세션 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4인조 밴드라고. 그래서 이제 한 6곡을 같이 했는데. 6곡이요? 네, 콘서트 때 이후로는 제 무대로 이렇게 밴드 세션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벅차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합주하던 그 약간 느낌이 나고. 네. 거기다 또 거기에 제 동기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가.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아 진짜 새로웠겠다. 네. 아니, 좀 그렇게 여러 곡을 밴드분들이랑 하니까 뭔가 좀 뭐 열정이 더 끌어올랐을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특히나 거기서 이제 제 자작곡을 부르니까 기분이 막 좀 벅차는 느낌을 진짜 또 받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싱어게인 콘서트 때도 그랬지만 그 무대에 올라가서 벅찬 느낌 받았을 때 노래하기가 사실 엄청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 근데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독 콘서트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컨디션. 네. 네. 아니 왜요? 왜 갑자기 컨디션이에요? 이제 저도 요즘 꺾이는 나이가 됐잖아요. 아, 형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25이고 영규 씨가 제가 26이니까. 아 그렇네. 형님은 저랑 한 살 차이 난다고요? 맞아요. 겉보기엔 그렇잖아요, 그죠? 자, 형규 씨. 네. 우리 아까 그 노래 제목만 스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 지금 한번 불러주시는 거 어때요? 지금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는 왠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보다 딱 얼음이었고 이번에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그대가 내겐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박형규의 라이브였습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자, 이번에는 현규씨의 추천 LP를 듣는 시간입니다. 현규씨, 지금 나온 노래가 어떤 노래죠? 지금 나오는 노래는 비틀즈의 Hey Jude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오늘 꼭 LP카페, 특히나 이 메타버스 특집에서 듣고 싶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Hey Jude. 정엽의 LP 카페. 저희가 에픽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메타버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SNS 들어오셔서 세컨블럭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네, 가상세계에서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다은 씨가 메타버스 늘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옆뒤의 LP카페 정말 신선해요.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는 저에게 멋진 집 한 채와 가족들과 함께 LP카페 듣는 걸 꿈꿉니다. 네, 뭐 원하시는 거 이룰 수 있는 곳이 뭐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 아닐까요? 그죠? 네, 약간 뭔가 이런 데서 또 약간 또 다른 재미를 느끼면 맞아요. 또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도 재밌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현실 세계에서 조금 안 해봤던 걸 이런 가상 세계에서 하는 재미가 있겠죠. 맞아요. 메타버스 창에 큐뚜님께서 떠나가는 가을을 형규님이 붙잡아 LP 카페에다 앉혀놨네요. 쓸쓸한 가을 감성 제대로라규. 읽어주세요. 재즈님께서 헤이즈드의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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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옆 뒤에 Nothing but랑 연결되네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 줄 알았죠. 그래서 저 주신 거군요. 농담이에요. 자, 요즘 너무 힘들어 분께서 11살 딸내미가 누구냐고 하네요. 잘 부른대요 하셨는데. 야. 고맙습니다. 네. 박형규입니다. 네, 보컬 타짜이기도 하고요. 전환근 가수. LP 카페에서는 도민준이라고 불리운. 네, 큽니다. 자, 요즘 LP 카페 SNS에서요 팔로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벤트 중 하나가 LP 카페 게스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별그램 정협의 LP 카페 팔로우 하고요. 박형규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니까요. 참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를 또 바로 들고 왔습니다. 귀염귀염님의 질문인데요. 엽디님과 박형규님
에픽카페에서 두 분의 너무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두 분한테 밸런스 질문을 하고 싶다고. 밸런스 게임. 어. 자, 이거 해본 적 있죠? 네네. 자, 시간 여행 우리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자, 시간 여행을 한다면 과거로 가고 싶은지 미래로 가고 싶은지. 하나, 둘, 셋. 과거. 오. 아예 안 맞네. 자, 과거로 가고 싶어요? 언제? 약간 그 전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왜요? 그때 딱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6시에 벌써 귀엽다. 네, 그 만화를 보는 게 되게 제 삶의 낙이었거든요. 요즘에 그만한 취미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혼자 봤어요? 네네네, 혼자서 그때 당시에 포켓몬스터 막 피카츄 뛰어다니면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제 마음도 막.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요플레 묻어있는 뚜껑 비닐 버리기, 쭈쭈바 앞 꼬다리 버리기. 하나, 둘, 셋. 뚜껑 요플레. 비닐 역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더 양이 많거든요. 네. 자, 능력이 생긴다면 잠 안 자도 멀쩡, 먹어도 살안찜. 하나, 둘, 셋. 살안쪄. 왜 안 고르셨어요? 아니, 저는 민망하네요 되게. 저는 잠 안 자도 멀쩡을 골랐거든요. 네, 하루를 되게 길게 쓰고 싶은 스타일이다. 아유, 예, 그렇구나. 아유, 되게 민망하네요. 네. 아니, 그게 뭐가 민망해요? 아, 혼자서 살 안 쪄!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현기 씨가 또 읽어주시죠. 네, 무지개님의 질문인데요. 불혹의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큰아이까지 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제가 현균님을 좋아해서 육아할 때 현균님 노래를 자주 듣곤 하는데 제 초딩 큰아이는 물론이고 3살 쌍둥이들까지 현균님 노래만 나오면 흥얼거려요. 특히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화를 낼 때면 큰아이는 현규삼촌 노래를 부르며 기분을 풀어준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현균님 어렸을 때 엄마의 기분을 풀어줬던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게 해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자, 현규씨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일단 저희 어머님은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둬야 됩니다. 놔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풀어드리려 몇 번 했다가 이러면서 약간 더 흔들리지 마니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어머니 듣고 계실 텐데 맞죠? 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혼자 와서 만화 보고 그랬었구나. 아, 너 되게 쓸쓸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해주시는 밥 열심히 잘 먹으면 이제 되게 행복하시셨던 것 같아요. 행복해졌어요. 어우, 당황스럽네요. 아, 무지개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네. 자,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선물 드립니다. 이제 곧 11월이에요. 그렇죠? 2022년도 진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콘서트에서 팬분들 만나는 거랑 이제 솔로 앨범도 냈고. 네. 아마 가깝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못한 거는 아쉽게도 그 탑6 콘서트가 좀 취소가 됐잖아요. 아, 그랬다면서요. 안 그래도 소연 씨한테 전해들었어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또 약간 또 이제 또 큰 게 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항상 큰 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살짝 스포한 건가요 지금? 자, 현규 씨 남은 두 달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는 거 있어요? 제가 진짜 비밀리하고 있던 건데 우리 에픽 카페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캐롤을 작업해서 좀 들려주고 싶어요. 소리 질러! 아, 이거 계획만. 계획만. 네. 계획이라는 건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로 내뱉었다는 건 지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와의 약속을 하고 싶다는 건데. 네. 그러면 뭐 대략 뭐 사실 날짜는 사실 뭐 말할 수 계획이니까. 근데 네. 대략 언제쯤? 그래도 그냥 크리스마스 전에는 드려도. 그렇죠. 전에는 그냥 되게 좀 그냥 제가 제 꿈이었어요. 팬분들이 생기면 캐롤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거랑. 근데 이제 그냥 계획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따로 나가서 얘기합시다. 계획과 열정이 많은 친구예요.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에 현규 씨의 캐롤. 아, 너무 기다려진다. 아,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좀 상상이 되는데요. 자, 이제 현규 씨는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유독 또 짧은 시간이어서 아쉽긴 한데. 자, 오늘 어떠셨어요 현규 씨? 오늘 유독 에너지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특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되게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아바타라는 애가 생기니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과 그리고 또 옆디를 만나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현규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면서 이상은의 더딘 하루 듣겠습니다. 현규 씨 조심 돌아가요. 가상 세계에서는 그대로 좀 머물러 있을 거죠? 예, 네, 좀 제가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규 씨.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만나요.
네,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90년대 최고의 락 발라더죠. 김정민 씨의 데뷔곡입니다.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같이 들을까요?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에픽카페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럭키 세븐 오늘의 새싹 청취자 7분입니다. 먼저 이희노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오는 길입니다. 은행나무가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걸어오는 길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오늘 처음 듣고 정엽님 목소리 너무 좋아 바로 회원 가입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노 씨. 그 외에도 성두영 씨, 유경수 씨, 선아 씨, 0858님, 0086님, 김아란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LP로 찾아서 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1105님께서 네, 신청곡을 주셨네요. 최근에 마이클 잭슨, 에이미 와인하우스, 커트 코베인 같은 지금 세상을 떠난 뮤지션이 계속 우리 곁에 남아 나이가 들었다면 어떤 모습일지 AI가 합성한 이미지를 봤어요. 전 이분의 모습이 무척 궁금합니다. 바로 신해철 형님이요. 오늘이 해철 형님 8주기네요. 이제는 우리 곁에 없지만 음악만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아시면서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까요? 네, 91년도 라이브 네, 신해철 네,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인데요. 네, 영국의 4인조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죠. 네, 바클리 제임스 하베스트의 포맨스 무디 블루스를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고 네, 오늘 네, 저희 카페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다은씨입니다. 메타버스 늘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옆뒤 LP카페 정말 신선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멋진 집 한 채와 가족들과 함께 LP카페 듣는 걸 꿈꾼다고 하셨던 다은씨께 네, 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세계의 매력이 뭐 그런 거겠죠. 자, 오늘 메타버스 특집으로 네,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럭과 함께 가상세계에서도 정협의 LP카페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가상세계에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협의 LP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Yes, I want you. Yes, I love you. 에러, 에러, 에러.